반갑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앞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뭔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듣는지. 제 속을 엄청 많이 썩였어요. 제 친구한테,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한테 애터미를 제가 소개했는데, 자기는 자동차 영업소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단단하게 하면은 못하겠다. 제품은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럼 사람을 소개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조수길 총장 소개해줬어요. 근데 아우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ROTC 장교 출신이고 현대중공업 대기업 과장으로 있다가 자기 자영업 하다가 쫄딱 망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오케이 그래도 군대에서 장교이고 그랬으니까 좀 일 좀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못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우리 사장님 자주 오셨어요? 처음 왔죠? 들라다 말라다 이렇게. 들라다 코를 만지시길래. 제가 볼 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하고 호텔 사업을 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명함 줄만 합니다. 호텔 사장이라고 이렇게 골프를 쳤더니 명함 주면, 오, 그러시냐고. 그죠? 한점 부끄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요로운 삶, 기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저에게도 기적적으로 애터미가 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등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터미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단 말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앞으로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삼성보다 더 큰 회사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동네에 선한 역할을 하는 대단한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호텔을 때려쳤어요. 뭐 하려고요? 다단계 하려고. 다단계 하려고.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애터미는 되어왔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어때요? 애터미는 세계적으로 또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차라리 최우수 기업 표창도 받고 정직한 기업이라는 표창도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애터미의 가치를 봤냐.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터미의 가치는 어디서 봤냐면요. 좋은데 싸요. 좋은데 싸요. 세상에 좋고 싼 건 없죠? 안 그래요? 좋으면 비싸. 안 좋으면 그저 싸.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좋은데 싸다는 거예요. 저는 왜 좋은데 싼 게 이게 모든 것의 최고인 줄을 이 가치를 왜 좋고 싸다는 것이 유통에서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과거에 직장사를 할 때 백화점 재험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할인마트를 도입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조사에서 이렇게 한국 할인마트가 돼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전문가죠. 그리고 그 할인마트마다 각각 어떤 데냐면은
어떻게 힘을 싸게 팔까 전쟁을 해요. 신라면 롯데마트에 내가 주로 롯데마트 다니는데 갑자기 이마트에서 신라면 10원 싸게 판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가던 차도 돌려서 가 이렇게. 소비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10원 싸게 팔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라면 가격이 다 똑같아. 절대 10원 싸게 팔지가 않아요. 팔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 10원 싸게 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제품도. 그런데 저는 그런 속에서 그제 유통의 중요 핵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은데 싼 거예요. 그때 애터미는 이름도 성도 모르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어요. 제가 호텔을 했기 때문에 호텔은 관광버스가 필요하죠. 관광버스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렀었던 기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이 정보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덜덜덜덜 떨고 오셨더라고. 에요? 다단계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분은 호텔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말 잘못하면 나한테 아주 혼짝 나겠잖아요. 나한테 무슨 다단계를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분 생각엔. 그래서 눈치를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봤대요. 그래, 내가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야기는 하고 해야겠다. 하시면서 그때 당시 6종 세트하고 4종 세트, 이분이 케어 세트를 달달달 갖고 오셔가지고 사모님 한 번만 써보라고,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세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만 했으면 아마 우리 커피숍에 커피 그런 여직원을 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허접했거든. 근데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만 했으면 나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 알았다 알았다고. 근데 그분의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갖다 줬는데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름도 성도 모르는 화장품.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소위 여자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화장품을 쓴 설모의 진모 라인. 알아요? 나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 그게 비싼 거. 그 영양크림 하나가 지금 하나에 50만 원이 돼요? 와. 그때 당시에 근데 제 아내가 쓰고 있던 그때 가격은 38만 원이었대요. 38만 원. 그걸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별로 이쁜 줄 몰랐어 나는. 예, 그냐면은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 아내는 굉장히 검소해요.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제 아내 제 입으로 자랑이 뭐하냐면 현모양체야.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화장품을 하나에 영양크림이 없다 하면 38만 원 썼다는 소리 듣고 내가 뒤통수 맞았잖아.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쓰라고 주니까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래서 주신 분 이만저만해서 기사님이 세 번이나 이야기하더라. 주신 분의 성의에 있으니까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쓰는데 어땠어요? 얼굴로 가야 되는데 팔뚝에다 바르더라고. 팔뚝에다 처음에는 여자들 화장품 그러죠. 그런다 하더라고요. 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사업 하면서 저도 그런다 알게 됐는데 팔뚝에 바르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느낌이 좋아서 얼굴에 용기를 내서 발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와, 그 비싼 고가 화장품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싸구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애터미 화장품에서 그죠? 오, 자기 피부 고민이 완벽히 해결되는 걸라. 이런 사람은 처음 써본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비싸겠다. 자기가 쓴 그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봐달라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또 아이폰 말은 잘 들어요. 잘 안 듣게 생겼죠. 근데 운명이야. 알아봐달라니까 또 알아, 그건 어떻게 해요? 아이폰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 그 얼마예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얼마 아니에요? 그래. 그 10개 다 해봐야 11만 원도 안 된다나, 그래요. 그래서 여보, 그 11만 원도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하나가 11만 원인 줄 알았어. 그래도 싸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 해서 11만 원도 안 된대.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아내가.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다면은
본진이 한번 해보겠대. 세상에 겁도 없죠. 일이 무슨 일인데 미친 개보다 무섭다는 다단계인데 겁도 없어. 제 아내는 애들 학원, 애들 학교 보내고 교육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만 했던. 한 번도 경기할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아내가 겁도 없이 다단계를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달라는 게 또 말을 잘 들어 내가. 아이프 말 잘 들어야 돼요. 혹시 이제 대부분 이렇게요. 애텀 이야기 하다 보면은 남편이 애텀 이야기를 부인한테 하면 부인은 무조건 반대예요. 부인이 와서 남편한테 하면 남편은 무조건 반대예요. 근데 앞으로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고 또 기사님도 한 번만 회장님 한 번만 만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세미나를 그때는 올림픽 파크텔 아시죠? 올림픽원에서 파크텔에서 했어요. 와, 그 저분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저 옆에 회장이 강의하는데 그 밑에서 신문 까고 앉아있었다니까. 회장이 춤 세례를 다 받아 세례를. 저도 대단하죠? 아이프가 알아봐달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프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듣는데 거기서 제가 와, 이 좋은 제품이 왜 이렇게 싼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좀 사업 감각이 빠른 편이에요. 이렇게 제품이 좋은데 이렇게 싸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예요? 원자력연구소의 사장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원자력연구소가 할 일이 없어 화장품이나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설립된 거 아니잖아요. 원자력연구소가 화장품을 개발 안 하면 우리 동네 화장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망천지 화장품인데 왜 원자력연구소가 굳이 화장품을 개발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오, 민간 기술에 더 이상 좋게 못 만든 기술의 한계점을 원자력연구소의 기술로 그걸 극복해 낸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기존 화장품보다 꿈의 화장품이 탄다는 타이틀이 딱 나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화장품보다 천연 성분이 500배나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화장 지속력을 100배나 더 높였다고. 이게 전 세계 특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냈어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애터미가 보낸 게 아니고 이거 원자력연구소가 놀고 먹지 않고 우리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는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 나온 뉴스예요. 여기 가세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해모임을 또 건강식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해모임을. 그래서 뭐예요? 오, 똑같아. 근데 개발 배경이 원자력연구소 박사님들이 핵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핵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호복을 잘 입어도 핵의 방사선이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우리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암도 걸리고 백혈병도 걸리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예 국책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를 살리기 위해서 박사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제품이 8년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구 개발비 다 투자해서 그래서 박사들이 드시겠던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임상실험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와, 대박. 그런데 가격은 껌값. 그런데 애터미가 팔기 전에 이 제품들이 다른 데서 다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팔기 전에. 아니, 저는 이거 뭐야? 근데 다른 데서 해모임을 얼마에 팔았대요? 77만을 팔았대요. 그런데 애터미는 7만 6,500원을 판대요. 놀라지 않아요, 이거? 아,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라니까요? 화장품도 다른 데는 뭐 38만원에 팔았다나? 그리고 거긴 다 새끼 들었고, 지금보다 애터미보다 양이 적고, 3분의 1은 적고. 근데 38만원에 팔았는데 애터미는, 그죠? 30% 용량이 증설이 되고, 6종이고. 근데 76,500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대박 아니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됐지? 언제랑 연구소가 이걸 좋은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죠? 이제 이걸 이제 민간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명품을, 명품 수질 화장품을 시장 동동으로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원장 연구소 소장님이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 연구소 박사님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이제 널리 알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건강 이거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그죠? 정부가 이걸 상용화시켜서 원장 연구소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해서 원장 연구소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연구개발 특구 등 하는 특별법으로 세상에 콜마 비에젠 회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품을 애터미가 독점 유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제품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됐잖아요. 우리의 세금이니까 이 주인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유통권을 돌려준 거예요. 예, 가세요? 근데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기존 유통체제 총판 대리점 특약점 하자면 가격 하면은 거기 유통에 참여한 사람만 혜택을 보죠? 그리고 우리는 비싼 가격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돈은 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공장 독과로 직접 사서 쓰고 이걸 알리면은 국민들의 가장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일자리. 노후대책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오호!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기하고 이거를 직접 사기하는 걸 소개하기는 방식 그리고 소개되고 구정광고를 돌려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 널리 보급되겠네 맞아요? 네. 이 방법이 무슨 방법? 다단계 다단계 방법 근데 만약에 기존의 다단계가 손가락질을 다 지탄받았겠죠 지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탄 받은 것만 빼면 되겠죠. 네. 단점만 빼고 장점만 살려놓으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자, 제가 애터미를 분석한 건 이거였어. 와, 이건 내 안에 할 작은 사업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직접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써보면 안다고. 써보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써봤더니, 와, 치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속할 매력이 없었어. 내 친구는 주변 매력이 없어. 사장님 좀 주변 매력이 좀 그러네요. 예, 예. 고민이었는데 샴푸 쓰고 우리 양모약을 바르니까 어때요? 머리가 두꺼워지고 빳빳해지는 거야. 와, 내 친구 하나 그 친구 주변 머리가 없었거든. 그래서 둘이 머리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저는 머리가 지금 많죠? 속할 머리 없다는 소리 이해가 안 가죠? 내 친구는 요즘 주변 머리가 다 번져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 말을 안 들어. 그것도 지 운명이지. 예,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써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치약이 이거밖에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좋은 천연 한방 샴푸가 이것도 이거밖에 안 돼. 그때 댕머리 유행할 때 있어. 댕기머리. 맞아요? 댕기머리보다 훨씬 더 좋은데 왜냐면 댕기머리 그때는 저는 그러게 됐어요. 댕기머리 원액을 콜마피에이치에서 가져갔다고. 근데 댕기머리는 한 병값에 물을 타서 두 병 만든대요. 근데 댕기머리는 원액 한 병으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댕기머리는 4, 5만 원인데 댕기머리는 그때 8천 원이야. 천연 한방 샴푸가. 나 댕기머리 썼거든. 이해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거 너무 대박이다. 이거 진짜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 그리고 또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박영일 회장님의 경영자 마인드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경영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와, 내가 알기로는 저분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한마디로. 나중에 제 이제 강의를, 나중에 제가 2, 3년, 한 7, 8년, 10년 전에 했던 강의가 지금도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그대로 됐으니까. 근데 경영자가 정말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사람을 잘 본 줄 안다.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저런 경영자. 근데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사명감 갖고 하는 거예요. 내 돈 받겠다. 역사 애터미가 새로 쓰겠다. 그것도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싸게 팔아라. 싸게 팔아라. 국민의 세금을 만들어서 싸게 팔아라. 그래서 보고 혐오임도 부시의 샘플 채취해서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혐오임 관리를 누가 해? 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단을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명단 작성하기 전에 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회사에 대해 다 알아봐야 돼. 그래, 진짜 좋다고는 생각해도 더 알아봐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좋다만은, 지금은 제품이 품질이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다른 회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력은 한계가 있어. 더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다른 회사 제품 쓰다가 애터미 제품을 바꿨죠? 그랬는데, 바꾼 이유가 뭐예요? 좋은데 싸니까. 전제가 뭐 해야 돼요? 좋은데 싸야 되는 거예요. 싸서만 이거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그죠? 내 소비자는 이탈한다, 안 한다?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장해 주는데? 상속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소비자가 이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R&D 기반이 담보되어 있느냐.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 기존 화장품보다 천연 성분이 500배나 더 들어 100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그런 것을 만드는 R&D 기반이 담보되어 있느냐. 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담보돼 있더라 안 돼 있더라? 돼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 소개할 때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앱솔루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진화돼. 왜요? 한국콜마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합작으로 설립된 회사가 콜마 BNH. 원자력연구소의 그 독특한 기술. 그렇잖아요. 그게 그것과 콜마의 탁월한 제조 능력, 연구 기반 이걸 담보로 해서 와 한상이다, 한상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콜마 다 아시나요? 콜마는 미국과 본사가 있죠? 전 세계 9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필라가 원래 이태리 브랜드였죠. 그런데 한국 회사가 필라를 인수했죠? 그런데 콜마가 미국인데 한국 콜마가 브랜드를 인수했어요. 지금 세상에 엄청나죠? 자, 그렇습니다. 그 어디 때문에? 어디 때문에? 그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콜마. 그래서 화장품 역사상 최초로 세종대왕상을 탔잖아요. 그리고 NUP 인증을 획득했잖아요. New Excellent Product. 이 인증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정규 구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얼마짜리가 영양크림 3만 3천 원짜리가 지금 그 영양크림이 설모의 진모 영양크림이 지금 50만 원하더라니까. 그거 타고 싶었다. 그 회사를 또 타고 싶었다 안 타고 싶었다? 타고 싶었겠잖아요. 근데 애 못 탔다. 애 못 탔다.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애터미는 3만 3천 원이잖아요. 3만 3천 원짜리가 더 좋다. 50만 원짜리가 더 좋다? 그걸 특허 기술로 인증해 준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죠? 자, 이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미가.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그잖아요. 지금 중국에는 이미 콜마 공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중국 공장에서 하루에 100톤을 생산 공장이 세종시에다가 만들었잖아요. 1,000억을 들여서. 근데 이번에 놀라지 마세요. 스톡홀마에서 세종시 전유사업단지에다가 축구장 8개 크기에 공장 부지를 또 확보했어. AI 공장. 그러니까 에터미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기반이 담보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한 거예요.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 강의를 제가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했어요. 이게 때문에 나 에터미 한 거예요. 안정 R&D 새로운 제품을 계속 도전 걸 만든 R&D 기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생산식 기반, 두 번째, 세 번째, 경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전문성,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 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전문성과 도덕성이 효과에 대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 해모임이 다른 데 77만 원 팔았던 것을 에터미가 7만 6천 원에 팔게 된 배경이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30% 시작해서 이익이 남으니까 42%, 이익이 남으니까 48%, 이익이 남으니까 54%, 이익이 남으니까 60%. 가격은 동결. 10년 동안 모든 것은 물가 상승 요인밖에 없죠.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10분의 1로 되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품 용량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토너가 100ml에서 이익이 남으니까 125ml로, 이익이 남으니까 135ml로, 또 이익이 남으니까 150ml로 용량을 늘려도 이익이 남으니까. 예요? 대량 생산량이 많으면 말씀 원가 코스트 낮아지죠. 그 이걸 오너 주머니에 넣지 않고 우리 소비자에게 돌려줘. 근데 가격을 인하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마케팅 플랜상 소득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이 하고 용량을 늘려줘. 가격 인하시킨 거랑 똑같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히트 제품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올라가나 용량이 줄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들은 왜 그럴까? 이유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 기업 설립 목적은. 근데 우리 방기 회장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성공. 고객의 성공. 고객 감동이 아니에요. 고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대기업들은 고객을 감동시켜서 자기 주머니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 넣지 않고 고객에게 돌려줘. 방금 회장님. 이게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처음에 명단 작성부터 했겠죠. 근데 에터미 사업하려고 왜 명단 작성하냐면은 이렇게 좋고 싼데 이걸 빨리 남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이왕이면 내 가족과 가족들이 먼저 알려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써보고 있는데 쓰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좋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돼요? 빨리 우리 딸도 썼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며느리 썼으면 좋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버지 형제간 9남매 장손 사촌까지 하면 200명이 넘어요. 그러겠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친가, 애가, 차가 사촌님의 명단 다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빨리 기쁜 소식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죠. 뭘로 알려야 돼요? 제품으로. 근데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빠 얘 그런 짓을 해. 오빠가 뭐가 부족해서 형님 너무하겠어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반대를 해요. 오 형님 대단하십니다. 호텔 때려치고 그 험난 길을 선택하시다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오빠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이런 다 반대만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 아하 얘들은 내가 본 것을 못 봤구나.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나는 봤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보이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 제품 써보기 해야 돼. 자, 오빠가 이 사업 시작했다. 오빠가 개시해야지. 개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사촌 동생이 어디에 식당 캐고 옷가게 하고 뭐 했다 해. 그러면 가서
친구들 데려와서 회식도 해주고 옷도 한번 사주고 해야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오빠 호텔 때려치고 화장품 사업 시작했다. 저렇게 했어. 이렇게 웃어. 이렇게, 아니 미쳤다 하지. 차갓집 우리 차랑선은 우리 사이. 제가 예를 들어 차갓집이 목포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차남한테 전화해서 우리 저 장일은 진짜 장모님 온 가족들이 다 목포에서 살아. 야 식당 예약해라. 그런데 내려가니까 다 허술하게 내려갈 때마다 그래. 마누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럴까? 하여튼 잘했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나 이 사업 시작했어.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때요? 싹 해. 그럴 거 아닙니까? 와, 그 자랑스러운 사이가 다단결한다니까. 와, 지금 돌아가신 우리 장인은, 우리 처남. 와, 나한테 그런 눈빛을 나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몰라서 그러잖아. 그래서 일단 강매를 시켰어. 가족들이 나를 팔았어. 나를. 남이 껐어. 진짜 좋고 싸거든. 남이 껐어. 강매를 다 시켰어요. 왜요? 아니 38만원짜리보다 훨씬 좋다는데. 그죠? 그때 15,000원짜리였어. 15,000원짜리가. 어차피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사촌 여동생은 또 이렇게 오빠 좀만 빨리 이야기했지. 왜? 그랬더니 엊그제 홈쇼핑에 잔뜩 사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럼 떨어지면 전화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 야 이놈아 화장품 없는 집 어딨냐? 오빠가 이거 시작했으니 개시해야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또 야 니 거 쓰던 거 뚜껑 닫아놓고 오빠 거 일주일만 써봐. 뚜껑 그리고 다시 니 거 써봐. 못 쓴다? 아, 내가 언제 하자고 말았다고. 아니 근데 그런다 하더라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랬는데요. 그래서 집사람과 나하고 우리 사람은 교회 사람들 뭐 학부형들 나는 집안 쪽 책임지고 그죠? 전달을 했어요. 왜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이야기한 거예요. 내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면 저는 안 했다니까요. 이익을 취하려면 절대 말 못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생각해봐요. 그 진 것보다 이게 그죠? 20배나 싼데 훨씬 좋다라잖아요. 그 치약도 너무 좋고 샴푸도 너무 좋고 제 때는 그것밖에 없었어. 뭐 세제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할 거 해모임하고 화장품 6종 4종 치약 헤어바디 세트 선크림 이것밖에 없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강매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빠 왜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좋다고 했더니 우리 보험회사에 그 사람들이 자기도 좀 소개해달라고 한대. 그래서 그러면 세 개 소개 세 명만 더 소개해봐. 그랬어요. 세 명 소개했어요. 그래서 세 명을 소개해. 그때는 네 개 단위로 팔았거든요. 세 명을 소개했더니 좋아. 선물을 제가 보내줬어. 샴푸도 보내주고 해모임도 보내주고 치약도 보내줬어.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났어. 이제 예. 오빠 누구를 주고 왜 나는 안 줘. 너도 세 명 소개해. 이렇게 빨리 번져요 안 번져요? 빨리 번지지. 그러니까 제품이 내가 제품 이렇게 하면 이익 나는 거 이익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제품이나 확신이 제일 중요해. 확신. 그 확신은 내가 제품의 매니아가 돼야 돼. 제품 흠뻑 빠져야 돼. 그래야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친구나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내 친구나 가족이 난 그런 거 안 써.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안타까워? 그 사람이 안타까워?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니까 또 이야기해서 이야기한다니까. 바보처럼 좋지도 않는 거 비싸게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고 싼데 멍청이가 이걸 안 쓴다는 거야. 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내 이익을 위해서 라면 내가 제품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가서 이야기 말 못해요. 쭈피집도 해주고 내가 어쩌다가 사방 잘못 만나서 이직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수박 고세우고 남한테 이렇게 구박받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데 내가 제품에 자신감 있으면은 당당 어떻다게 자주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 번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또 이야기할 수 있어. 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우니까. 무슨 얘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쓰라고 하면 나는 그런 제품 못 써. 좋고 싼데도 못 써. 왜 그래? 그 쓰면 와서 교육받으러 가잖아. 다단계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저는 그랬어요. 야, 교육받지 말고 쓰기만 하라니까. 너만 쓰라니까. 아니, 그래도 못 써. 예. 사람 나는 많이 속여라고 하잖아. 속여지 말고 너만 쓰라니까. 이해가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근데 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저는 제품으로 했어요. 제가 성공 방법은 제품을 한 거예요. 사업자를 찾은 게 아니고 제품을 했단 말이에요. 에요. 저는 그걸 알았거든. 제품을 전달해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를 해. 다른 다단계는 다 싫은 이유가 안 좋은데 비싼 거 쓰게 하니까 싫어했잖아요. 그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똑같은 다단계라 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품 쓰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왜? 이 다단계는 다르네. 진짜 얘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이 속여지 말하게도 자발적으로 소개를 하게 돼 있어. 누구? 언니, 동생, 딸, 며느리, 친구들에게. 왜? 나처럼 이익이니까 그들도 이익을 보라고 가족과 친구들이 이익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게 자발적인 재규모와 생필품이니까 자발적인 소개가 일어나. 이해가시죠? 그 결과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막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너무 백수하면서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호텔까지 때려치고 왔는데 힘들게 살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답답해 죽겠어. 근데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는 간단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아, 이태미가 괜찮겠다고 기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이에요. 복받은 분이에요. 이 자리에 아무 오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아무나 안 와요. 이 자리에 안 오시면 사장님 못 오고 있어 지금. 그렇겠지. 아니면 산에 가거나 그죠? 텔레비 앞에 앉아있거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대가지 불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테미를 통해서 부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이게 들린다. 그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안 들리더라니까. 게다가 메가폰 잡고 이야기도 못 듣더라니까. 안 들려 안 들려. 그건 부자들의 운명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 그 결론은 그래요. 아하. 아무나 에테미 사업을 알아먹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품으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제품만 써. 제품 안 쓸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제품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마트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마트보다 더 좋은데 싼데 안 쓸 이유가 없죠? 내가 이익인데 내가 보장인데 그래서 제품만 써. 제품 안 쓰면 너고 나고 관계를 끊자 나는 그랬어. 너 나한테 감정 있냐 그랬어. 진짜잖아요. 내 게 안 좋고 비싼데 비싸다면 안 쓰는 거 당연하죠. 근데 내 게 좋고 싼데, 그죠? 내 건 안 쓰면 나한테 감정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한테 감정 있냐? 그랬어. 제품 안 쓰면 감정 있는 걸 하겠다. 하고. 하여튼, 별 수단과 방법을 해서 제품을 쓰게 했어. 근데 제품 쓰다 보면 이 사업을 알아. 비전 알아먹어. 여기 가세요? 자, 지난주에 가게했던 우리 서재영 박태수 총장 가게했죠? 지난주에? 5년 동안 제품만 써. 아서 한 번만 들어보라 해도. 5년 동안. 나 5년 동안 이야기했다니까. 나는 이미 그때는 성공의 구도가 잡혀 있어요. 그 사람 안 나와도 나는 이미 성공의 구도가 완벽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5년 만에 나와가지고. 어때요? 와, 이런 건지 몰랐다, 이거야. 이런 건지 몰랐다는 거야. 와. 와. 석세스 세미나에 한번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진대. 5년 동안 쳐다보다 안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제품 썼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A사를 했어. 글로벌 A사. 아. A사 어딘지 알죠? 아, 예. 그 회사를 오랫동안 했어. 그래서 더 이상 이쪽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누가 말해도 나는 안는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랬잖아요. 미제도 안 되는데 국산이 되겠어. 이렇게. 예, 가죠? 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8년 동안 이야기했어. 8년 동안. 우리 집에 놀라서 밥도 먹고 가고 해. 야, 오늘 잘할 텐데, 이 헛똑똑이야.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다녀. 8년 만에 알아먹었어. 그래, 먹고 딸고 다녔잖아. 그리고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이 올라왔어. 국장인데. 서재영 총장도 3년 만에 노예 클럽 올라왔어.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제품을 썼기 때문에 바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나도 애터미가 이런 회사인지 몰랐어. 나도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5년 동안 이야기도 안 들어봤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알아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애터미 사업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수당이 얼마 받았는가. 얼마 받았는가? 수당을 보여줘야겠죠? 있나? 어. 오케이. 18년도까지 밖에 없어? 자,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거기만 해. 오케이. 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순역 총액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금 제하고 공제하고 이렇게 주거든요? 이해가세요? 알죠? 소득세, 주민세 공제한 거 알죠? 온천 징수, 보험회사 다니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1년 동안 제가 받은 게 얼마 받냐? 3,500. 아, 호텔 때 내 첫 달도 안 돼. 첫 달 수입도 안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연금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엄청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얼마 준대요? 100만 원. 전 세계에서 1위 해야 돼, 1위.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1위 하면 대단한 거죠. 그거 하는 게 쉬워요? 애터미 하는 게 쉬워요? 좋고 싼데 어차피 쓰는 거 좋고 싼데 네가 이긴데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어디가 그죠? 근데 1년 만에 금메달 몇 개 땄어? 3개. 1년 만에 금메달 3개 땄어. 공무원 3년 전년 퇴직하면은 아 270, 80준대 요즘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올해 이제 작년부터 계속 전년 퇴직을 해요. 그래도 270, 80 받는 그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은 부러워해. 너는 연금 나오잖아. 그죠? 근데 애터미 잘 뽑아셔야 돼. 1년에 금메달 3개 땄어. 30년 정년 퇴직한 것 월 300이 실수령액이야. 이게 연금이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이게 어떤 것,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소개해서 받은 돈이야. 그분들은 다 이익이 되는 소비를 하면서 받은 돈이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계속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수당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생필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생필품이니까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늘어나야 소득이 늘어나야 맞겠죠. 2년 차 2011년 1월 12월 30일까지 더블로 늘었죠? 왜 더블로 늘었을까? 생필품이고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해. 금메달이 몇 개 됐어요? 6개로 늘어났네. 연금 600만 원 받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세요? 연금 600만 원 받는 사람 어디 있어? 여기서만 멈춰도 괜찮겠죠, 평생. 그래, 안 그래요? 연금 600만 원 매달 받았다면 친구들 부러워 엄청 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이제 노인들끼리 이야기한 걸 제가 옆에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세상 힘들었지 하면서 그래도 누구누구는 괜찮대. 왜? 어디 가게에서 120 나오니까. 120 나오니까 그래도 괜찮대. 어디 가게에서 새가. 세상에. 괜찮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한 게 소비자의 손해를 끼치고 받은 돈이에요? 이익을 주고 받은 돈이에요? 이익을 주고 받으니까 계속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이거잖아요. 40년차 보겠습니다. 얼마예요? 월 천이 됐죠? 이 과거 누가 가져갔던 돈이에요? 과거에 누구한테 우리가 갖다 줬던 돈이냐고. 대기업 마트 회장, 백화점 회장들한테 갖다 줬던 돈 맞아요? TV 홈쇼핑 회장들 갖다 줬던 돈 맞죠? 우리는 애태미가 없으면요. 평생 그들이 싸우는 틀에서 10원 싸게 파는 그죠? 나만 쫓아다녀야 돼.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기만 하지 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득권 틀에서 우리 소비자의 세상을 펼쳐놨어.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 하자예요. 아셨어요? 나를 위한 소비생활. 나를 위한 쇼핑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말했던 즉 내 소비가 자본이 된 거예요. 각자 우리의 소비가 자본이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집단지성을 발휘한 결과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아지는 결과예요. 1억 2천. 여러분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잖아요. 애터미 안 한다고 양치 안 하고 샴푸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되려면은 싼 게 비지땡이면 안 되고 좋은데 비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좋은데 싸다면은 우리 전제품을 바꿔쓰는 분은 기본 생활비에서 예 학원비가 하나 떨어진대요. 그 명품 화장품 우리 집사람처럼 소갈머리 없이 그렇게 비싼 화장품 쓰는 사람들은 1년에 명품 핸드백이 한두 개 떨어진대. 그 차액만 갖고도 손해 이익이요. 그러니까 이익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하기도 말을 한다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 끌어들여 다단계 끌어들여 등쳐먹으려는 게 아니고 나처럼 너도 현명한 이익이 보는 쇼핑을 해라. 소비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소비생활. 대기업 회장이 가져갔던 돈들이에요 이거. 그거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런 팔을 만들어야 돼. 애터미 아니면은 내가 소비를 통해서 무슨 돈을 버냐고. 그런 길이 있나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계속 하는 이야기, 한계같이 하는 이야기가 좋은데 싸다, 좋은데 싸다, 좋은데 싸다, 좋은데 싸다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볼 것은 진짜 좋은데 싼지 안 좋은지 써보면 알아. 써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 제품을 써보면 평생 쓸 건지 말 건지 답이 나와. 그러니까 사업을 떠나서 먼저 소비를 바꾸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익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그들에게 이익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애터미는 어쩐 줄 아세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사업을 이제,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다른 다단계 같으면 그 사업을 안 하는 순간 그 회사의 제품을 안 써요. 비싸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제품 쓴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쩐지 아세요? 그만둔 사람도 제품을 써. 왜요? 자기가 이인한 걸 아니까. 근데 심지어 다단계라면 손사를 치는 사람도 애터미 제품을 써. 또 심지어 다른 다단계 회사에서 애터미 제품을 써. 이상해요. 나는 그, 왜 다른 다단계를 하면서 애터미 제품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애터미 사업이지. 하여튼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3년 만에 이거예요. 자, 4년. 1억 9천. 더블로 늘어나시지 않는데 좀 줄었네요. 그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죠? 30에서 70, 70에서 150, 150에서 240. 그 공간은 비어있죠? 자, 그 다음에 5년차. 4억 1,500을 푹 올랐죠? 더블로? 예. 이제 월 600만 포인트가 이렇게 맞은 거예요. 600에서 이제 2,000 사이는
벽이 있어. 600에서 따블인 1200으로도 돈이 똑같아. 1800에도 돈이 똑같아. 1999만에도 돈이 똑같아. 나 1999만으로 2000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6년 차. 별 차이가 없어. 또 7년 차. 뭐야 이거는. 이거 보여줘 봐. 그 전치. 이거 아, 그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그때 4억 9,400이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니까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 믿겠잖아요. 그죠? 예, 네, 됐습니다. 다음 차. 자, 4억 천에서 5억이 되는데, 5억, 근데 지금 몇 년 간 거예요? 3년이 간 거예요. 왜? 600에서 1200원에도 똑같이 주고, 1800에도 똑같이 주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 안 주고 회사가 가져갔으면 내가 가만 안 있겠죠? 저 가만 안 있겠어요? 가만 안 놔둬, 내 성질에? 응, 그죠? 근데 이거를 내 파트너에게 내려준대. 안 준 만큼, 내가 안 가진 만큼 밑에 사람들이 가져간대. 내가 안 가져가도 내 입에 밥 안 들어와도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면 내가 배부르지 않아. 그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정의롭게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끔, 다단계 싫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쓰기에서 싫어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데 이놈들 존중시키기 싫어하죠. 근데 여태는 반대로 되잖아요. 상한선 정해놓고 더 이상 이 사람들보다 아랫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해놨어. 정확히 말하면 상한선은 알죠? 우리 고수업 상한가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은 어처럼 가족들이 만났는데 하기 이야기 재밌게 돈 따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재밌게 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2만원과 3만원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2만원 정했어. 5만원 때려봐 2만원밖에 안 줘.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애터미는 반대로 하우상고,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저같이 상한선 간 사람보다, 이제 오신 여러분들이 수당 퍼센트, 지급률이 800%가 높아. 8배를 더 받아. 무슨 말이 가세요? 잘 몰라요? 아, 그렇게 생각하셔.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아랫사람들 훨씬 이익이구나. 다른 다단계는 이 사람들에게 쏠림 현상이 돼 있어. 그래서 상후 화박으로 돼 있어. 근데 애터미는 하후 상박으로. 즉, 그 퍼센트 기준이 상한선이 정해졌어. 예를 들어서 1일 상한선이 5천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5천 5천인데 5억 해봐야 5천 밖에 안 줘. 근데 5천만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3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점수를 배정하는데 5천만 포인트 해봐야 300점. 30, 30이면 15점을 줘. 그 퍼센트를 계산해봤더니 800%가 밑에 사람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만은 그냥 가는 과정에 계속 뺏겨. 30에서 74이 뺏기고 70에서 154이 뺏겨. 그 가운데는 또 뺏겨. 계속 뺏기면서 가. 그래놓고 또 상한세까지 만들어놓고 또 수당은 또 점수를 쫙 가져서 밑에 사람에게 많이 줬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알아.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더블 뛰어도 수당이 차이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이제 마의 고지를 넘어갔어. 에, 600에서 2000이 넘어갔어, 이제. 자, 2000 넘어가니까 이제 한 방에 2000에서 5000 사이는 어마어마하죠? 3000만 포인트 차이인데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모이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상한선이 가버린 거야. 마지막 2018년도치 얼마예요? 올 8억 3, 연 8억 3,500. 지금은 이제 연 한 10억 정도. 자,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죠? 현명한 소비생활, 나를 위한 소비생활 하자고 먼저 써보니까 좋고 샀어. 오! 그래서 이걸 내 가족들이 빨리 알려야 되겠어. 저는 좋은 데 산 건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데 산 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고 사니까 소개해라. 아니 소개를 했어 쓰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자발적인 재금을 하고 자발적인 소개를 해. 생필품이고 우리 딸 며느리 언니 동생도 이거 썼으면 좋겠다고 소개해. 언니 딸 며느리 언니 동생도 각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소개를 내게. 그들도 각자 가족과 친구들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에요.
이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에요, 예. 이기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아셨어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건 뭐 있어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 좋은 제품 싸겠어. 좋으니까 건강해지고 싸니까 살림에 도움이 돼. 이거를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 그랬더니 그들이 각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내 매출이 지금 저는 이제 전 세계 조직이 나가 있죠. 자고 있어도 매출이 떠. 왜요? 미국과 유럽은 이 밤일 때 낮이잖아요. 이해하세요? 차고에서 평균 5억 매출은 하루에. 하루에 평균 5억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한 것은 지금 출발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르고 반대하는 그들에게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야기해 저는. 틈만 나면 이야기해. 해요. 나를 위해 사람 저는 할 이유가 없어요. 상한선이 있는데. 이해가세요? 나를 위해 사람은 왜? 근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난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가난하게 사는 거야. 깝깝이 죽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저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저만 성공한 게 아니고 이제 저처럼 이 핀을 같이 단 크라운 클럽이 제 밑에도 두 명이 나왔고 제 밑에 약 본부장만 스타마스터 본부장 리더스 클럽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겠죠. 그리고 전 세계 조직이 다 나가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사업을 심플하게 검토하세요. 써보면 알아요. 평생 쓰겠는지 그죠? 쓰다 말겠는지. 그리고 사업을 지르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도 많이 생겨요. 나 해봤어. 하지 마. 돈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보들이에요. 애템을 처음부터 돈 벌 생각으로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오늘 애템이 사업은 자연의 법칙과 똑같아. 저는 첫 1년 차부터 금메달 3개 땄죠? 아이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저는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 이렇게 좋고 산데, 그러니까 호텔까지 그만뒀으니까 미친 듯이 한 거예요. 뭐 돈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것, 이 싼 것, 이 좋은 것, 이 싼 것을 알려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알아보면 세미나 한번 알아봐라, 세미나. 아까 강의했던 우리 조실 총장, 얼마나 내 속을 썩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다시 썬바이오텍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해야 돼. 하다 말은. 저기, 썬바이오텍에서 대전이면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에, 대덕특구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연구소 특구 1호가 지정된 거예요. 그 연구 개발 특구들이란 특별 법으로 만들어진 대덕특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국에 이제 특구가, 연구 특구가 만들어졌죠. 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이 콜마비에치가. 콜마비에치는 애템에다, 제품, 애터미 제품을 우리가 콜맥비엔젤 이렇게 독점으로 파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세미나를 했어. 여기서 대도특구에 가요. 근데 우리 조질 총장 그때 유성이가 있었어요. 유성이 있으면서 뭐 군대에다가 빗자루 납품하니 걸레 납품한다고 하고 있더라고. 와 깝깝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가니까 대도특구로 알아? 뭐, 아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러면 세미나에 우리 파트를 넣어놓고 택시 타고 가요.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니까 택시 타고 가서 또 한두 시간 또 이야기하고 또 올라 혼자 와 택시 타고 또 끝날 때도 와요. 그걸 몇 번을 한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성공했잖아요. 내 바짓가림을 잡고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면 결국은 성공했어. 나 그러니까 쟤는 성공했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본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조질 총장 같은 분이 제 한쪽에는, 그러니까 제 밑에는 한 14명이 돼. 총장이. 이런 분들이 14명, 총 본부장 14명, 노예 마스터 14명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분들은 노예 마스터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들이 힘들게 왔는데, 말도 삔질삔질 안 되면서 왔는데, 떠나게 하면 안 되잖아. 떠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가면 내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돼. 내 곁에 머물러서 이익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안 떠났지. 뭔지 몰라도 이익이 있으니까 안 떠났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애터임 사업,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조직을 만들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신과 열정이에요. 열정은 어디서 생긴다? 확신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확신을 내면 제품을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강의를 많이 드려야 돼요. 특히 우리 경영자인 우리 방길 회장님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저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하고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한 건데, 일단은 그리고 제품 전달을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도 많았는데 애터미 사업하지 마, 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에요? 애터미한테 다 성공하는 거 아니겠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그 성공, 저같이 성공한 사람하고 그 실패한 사람하고 제품 품질이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마케팅 플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성공 못하고 저는 성공했을까? 무슨 차이? 사람의 차이. 그 사람과 나 차이예요. 그럼 나는 어떻고 그 사람은 어땠는가?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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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대를 타대요. 회사 타도고 상대를 타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못했어. 내가 게을렀어. 내가 시스템도 안 갔어. 세미나도 안 갔어. 출근도 안 했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난 성공 못했어 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다 회사 타도고 뭐 스폰서 타도고 손깍지를 남한테 하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가르친 적도 없어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이에요. 생소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잘했던 거예요. 아하, 내가 서류 보면 되는구나. 서류 보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서류 본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서류면은 그분이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상대가 이익. 내가 서류라면 상대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래. 나는 절대 손해본 짓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절대 손해본. 그런 사람은 성공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니까요. 밖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했어. 남을 밟아 내가 살아난. 그 생존. 그죠? 생존.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이익 중심, 나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을 그대로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이익 중심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면은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러. 이익이니까. 나만 만나면 이익이잖아요. 나만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나만 이익을 남에게, 난 절대 남에게 손해 안 봐. 그러면 내 곁에 온 사람들은 나만 보면 손해야. 나만 만나면은. 그러면서 내 곁에 사람이 없죠. 그 차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 능력을 한 게 아니다. 제품 쓰면서 강의 들으면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열정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에 열정만 요구합니다. 성실성만 요구합니다. 착함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해줬어요. 마치 우리는 날개가 없죠. 하늘만큼 날죠. 내가 날개가 없는데 70노인이나 유치원생이나 우리 비행기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다 도달해줘요. 맞아요? 그 능력으로 비행기 타는 거 아니라니까. 비행기 타기만 하면 내가 오늘 목적지에 티켓팅해서 가면 그 자리에 안 내주잖아요. 비행기의 능력으로. 비행기의 능력으로. 제가 비행기니까 비행기의 능력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해 주듯이 애터미 또 마찬가지다. 비행기 타는데 거기서 난동 부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지키고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티켓팅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되잖아.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좋은지 그저 써보고 소개하고 세미나 미팅 참석하고 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회사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절대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제가 강의했어요. 오랜만에 강의했는데 하여튼 좋은 시간 됐으길 바라고. 지금 더 이상 얘 안 보여주냐? 안 보여주는 이유는 똑같아 이제.
똑같아. 더 이상 보여줄게. 상한선 가버렸으니까. 이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깊이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하여튼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알아보셔야 돼. 그리고 절도 또 개인 미팅 하셔도 되고, 자, 모두 다 애템에서 만나서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